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인데 총칙 부분이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출제된다고 했죠. 용어 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항상 시험에서 이 신청도 바로 이 용어 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념적인 것이고 법조문에 없는 거 해석상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22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평균 출제됩니다. 안 나온 적도 있고요. 두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왜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많이 출제 안 되느냐 하면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재 보고 필기도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파악하면 되니까 2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원칙적인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입니다.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저는 이게 원칙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을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받습니다.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공단 그 홈페이지에 원서 접수할 때 기재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의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부하죠. 우리도 장관이 자격증을 교부하면 더 공신력이 있을 텐데 시도지사입니다. 이때까지 1회 시험부터 32회 시험까지 모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했고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됐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출제하거나 시행하려는 경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된다. 미리 동그라미 하세요. 미리 거쳐야 되는데 시험의 사후에 의결을 거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미리 의결을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5번,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2번, 응시 자격입니다.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 다 시험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만 볼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나이 상관없고요. 국적 상관없습니다. 학력 상관없습니다. 모두 시험 볼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볼수 있고요. 신용불량자 시험 볼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도 시험 볼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거는 오로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뭐냐면 부정행위하면 5년입니다. 시험에 부정행위하고 5년간 시험 볼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정행위하면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이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수 없습니다. 이거 두개 빼고는 모두 시험은 볼수 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자격 취득하더라도 교도소 복역 중인 분은 출소하고 3년 지나야 개업은 할수 있겠죠. 개업하거나 취직은. 개업하거나 취직하는 결격 사유와 시험 응시하는 결격 사유는 다릅니다. 시험 응시 못하는 경우는 오로지 이두 가지밖에 없다.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 3년 미경 과자만 시험 볼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증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대여 안 됩니다. 시험에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허가 받아서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X입니다. 절대 양도 대여는 안 됩니다. 양도 대여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거기에 성명 사용 밑줄 치세요. 성명 사용.
성명 사용하는 것도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여기는 주어가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이건 자격증 양도대여니까 자격 취소고요. 만약 주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그건 등록증 양도대여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양도대여한 사람이나 양수대여받은 사람이나 처벌 규정 똑같습니다. 양도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둘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동일한 행정형벌, 즉둘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똑같습니다.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면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기 게 없어서 빌렸으니까 취소될 자격증 없죠. 그래서 행정 처분은 빌려준 사람만 되는데 징역 벌금은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유명한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소위 개업공개사라고 소개하는 분이 자기가 공인중개사라고 명칭을 텔레비전에 나와서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거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서 협회에서 뭐 수사 의뢰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던데요.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분이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라고 새겨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써도 됩니다. 저도 명함에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취직도 안 하고 개업도 안 했지만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박용덕 이렇게 세개 다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시험에 두번 출제됐습니다.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고 해도 됩니다. 또 그다음 2번.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분이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부동산 뉴스 대표, 사장, 회장, 중개사무소 소장이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분은. 자, 그 다음에 5번. 시험 시행입니다. 박스에 보면 23페이지입니다. 요약집.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2차 시험을 구분은 하되 같은 날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죠.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은의 시험 방법을 보면 1차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1, 2차 모두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만 유일하게 1, 2차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시험을 봅니다. 같은 날 봐야만 2차도 객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계속 민원 넣으면 2차는 다른 날 시험 보자, 분리하자 주장을 하면 2차는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왜 2차를 주관식으로 안 내고 객관식으로 내냐?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서보다는 사실상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요. 주관식으로 내가지고 채점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시험에 40만 명 넘게 응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20만 명대입니다. 왜냐하면 1차도 응시하고 2차도 응시하면 2명으로 잡힙니다. 통계에. 그래서 실제로는 한 20여만 명이 응시를 했고요. 그중에서 2차 시험까지 보신 분들은 한 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거의 약 2차 응시자 대비로 본다면 거의 30% 가까이 합격자가 나옵니다. 2차 응시자 대비로 본다면.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게 학원 다닌다 생각하고 꼭 들어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루틴을 정해가지고 계속 들어야 되는데, 듣다 안 듣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리듬이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알든 모르든 아무리 피곤해도 꼭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의 디귿을 보면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1, 2차 같은 날 시험 보면 1차 합격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2차를 보죠. 이런 경우에는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이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 2차, 2차 공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2차까지 응시해 보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시험을 15번 이상 응시를 해 봤는데요. 물론 지금은 응시를 못 합니다. 법에는 없지만 응시표에 보면은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원 강사들이 자꾸 응시해가지고 자격증 따놓고 뭐이 신청을 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아예 응시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법적 근거는 없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시험 합격하신 분은 또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 불합격하면 무효라니까, 그러면 1차는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하면 2차 채점합니까? 안 합니까? 예, 채점은 합니다. 다만 무효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입니다. 회. 왜냐하면 시험은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에 한번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여러분이 32회 시험에 합격했다면 오직 33회 시험에만 면제가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군대 가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동그라미 4번. 시험 수당 등의 지급인데요.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 법이라는 게 교묘하게 만들어놨죠. 지급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 국가에서 돈 나가는 일은 안 합니다. 예산 없으면 못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줍니다마는 돈 나가는 건 항상 돈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안돼 있고 전부 다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중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되는 게 아니라 둘수 있다. 국토부에 둘수 있다 밑줄 치세요. 둔다가 아니라 둘수 있다. 임의기관입니다. 24번. 그럼 뭘 심의하느냐면 박스 24페이지에 보면은 동그라미 기역 맨 위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됩니다. 즉, 시험 난이도가 시도별로 다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디귿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리얼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인데, 시험에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잖아요. 주택의 경우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를 필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 이사는 이에 따라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포함.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숫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고요.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합니다. 밑에 있는 거, 이거 위원 될수 있는 사람을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거기, 시옷에 보면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는데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 임명 위촉은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을 보면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요.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보궐위원은 다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새로 임기가 5년 시작됩니다. 자, 양가로 3번. 위원장이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만약에 7인 이상 11명 이하인데요. 위원장 1명 포함해가지고. 만약에 11명이면은 이 중에서 과반수인 6명 이상 출석, 이번 이 중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7일입니다. 예, 우리 그 요약집 39, 우리 프린터 39번에 있는데 요약집 우리 교재 240, 39번이 245페이지에 있네요. 요약집 맨 뒤에 보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가 따로 있습니다. 245페이지 동그라미 14번에 있습니다. 245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약집 245페이지 39번 핵심 비교 정리 39번에 14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는 이거 핵심 비교 정리 요것만 우리 요약집 부록으로 있습니다. 236페이지부터 있으니까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셔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25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위원의 재측 깊이 회피입니다. 재측 깊이 회피가 있는데요. 재측 깊이 회피. 재측 사유는 뭐냐면 배제해야 되는 사유,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가 재측 사유입니다.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재측 사유에 해당됩니다. 재측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측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나는 그 회의에서 빠지겠습니다 하고 회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터넷에 쳐보시더라도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주로 많이 나오니까요.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뭐냐면 안건 당사자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회의에 참석 못하게 빼달라고 하는 것을 기피 신청이라고 합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기피 신청이 대상이 되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을 못하고요. 정책심의위원들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건지 또는 기각할 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재척 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 25페이지 보시면 박스에 보면 동그라미 기억에 보면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배우자 이 어떤 사람 위장위원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 친족이거나 친족이 이었던 경우 디귿, 디귿이 시험에 나왔죠. 정은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이거 다돈 받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리얼은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법률 대리인이니까 수임료 받고 대리해 줬잖아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도 다 설명드렸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말했죠. 재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재척을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를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맨 밑에 7번 시험의 출제 채점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시 도지사였죠.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26페이지.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즉,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거 서약서 쓰면 그걸 준수해야 됩니다. 3번. 만약에 준수를 안 해가지고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행위를 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및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되고, 4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통보한 날로부터 5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8번 시험 실시인데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매년 2월 말까지인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된다. 액수로 출제됐고요. 그다음 2번 구체적 공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입니다.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90일은 공인중개사법에 오직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수수료 반환인데요. 가오나 반 경우 다 반납하고요.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 사유로 시험 못본 경우에도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도 다 돌려주고요. 동그라미 4번.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주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시험 원서 접수 바로 해야 됩니다. 8월 달에 하는데요. 바로 첫날 딱 9시 되자마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인원이 다 차버리면 더 이상 접수 못하고요. 멀리 가야 됩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접수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원서 접수 시작하면 8월 달에 하는데요. 시작하는 날, 첫날 바로 그냥 어떤 분들은 PC방에 가서 접수하신 분도 있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응시하려면 빨리 접수해야 됩니다. 인원이 다 차면
접수 못하고요. 또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다. 27페이지 합격자 결정인데요. 합격자 결정 공고인데 합격자는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가 되겠죠. 1차는 무조건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니까 1차는 무조건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2차의 경우에는 원칙, 2차는 원칙 절대평가입니다. 원칙 절대평가고요. 2차도,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1, 2차 모두 절대평가입니다.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2차는 상대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9회 때 상대평가를 하고요. 1997년 이후는 상대평가한 적 없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면은, 예를 들면 올해 만명 선발한다 하면은 60점 이상 받았다 하더라도 만 등까지만 뽑는 거죠. 상대평가는. 그 다음에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인원이나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최소 만명 뽑는다. 또는 올해는 최소 응시자 대비 30%는 선발한다. 이렇게 하면은 최소만 정했기 때문에 최대는 없기 때문에 60점 이상이면 모두 합격이고요. 만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60점 이상이 만명안 되면 40점 이상, 60점 이하인 사람 중에서도 만 명까지는 선발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뽑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출제되지 않습니다. 27페이지 양가로 4번 표 밑에 보면 합격자 결정 공고인데요. 동그라미 1번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2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처음에 교부할 때는 공짜로 주지만 재교부할 때는 당의 지자체 조례니까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시험에 세 문제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사실상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험에 집중적으로 많이 출제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